소주 안 마시는데. 누구야? 저요. 아 진짜요? 어디로 가세요? 남자 대표였어요. 시간은 없고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새벽 3시 전까지 영호 씨는 마음을 정리를 잠들지 않는 밤인 거예요. 아무튼 되게 신경이 안 쓰일 줄 알았어. 왜냐면 난 이미 얘기를 했었고. 아 아니 저 신경 안 썼는데요? 어 그래요? 네 누가? 내가. 아 진짜? 저 스스로도 약간 뭔가 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려고 했으나 되게 이게 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었어. 왜냐면 그 되게 제한적이잖아 시간이. 그래서 저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나는 허순을 알아봐야 이게 어느 정도 알아봐야 이제 뭔가 이제 내가 판단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나는 대화를 충분히까지는 아니지 뭐 나눴다고 생각하거든 어느 정도까지. 난 되게 높은 호감도가 있었고 그래서 근데 나는 사실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웃길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왜 이러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생각을 일단 먼저 듣고 싶고 상황이 그랬었다라는 걸 얘기해서 내가 좀 저는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들었으면 야,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때 호감이 너무 높다. 그럼 이렇게 그냥 직진을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데 존중을 해준 거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괜찮아요 한 것뿐이에요. 그냥 근데 어차피 너의 생각에서 이미 끝난 거였던 거네. 뭔가 선택을 막상 이런 제일 중요한 선택을 했을 땐 나는 선택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맞아. 약간 그게 만약에 나중에 뭔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되게 내가 뭔가 그치. 뭔가 되게 나 혼자만 막 이렇게 막 직진하는 것처럼 막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솔직히 그것도 좀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 그치. 그때부터 나는 이제 저게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맞아.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다가 둘 다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네. 흔히 말해 재다가 둘 다 맞다 싶을 때는 바로 가는 분들이 보통 성공을 하더라고요. 내 성격에 다 사람이 다르지만 저는 한 명이 좋아하면 그냥 그 사람만 보이거든요. 그래, 저게 일반적이죠, 다. 여러 명 이렇게 막 보이고 이러지 않아요. 물론 뭐 정말 뭐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졌다 해서 시도는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이제 마음이 안 가 보통 안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연애를 했던 방식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둘 다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고 알아가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이해가 저는 안 가요. 나 혼자 목소리한테 얘기 들었어요. 뭐라고? 무슨 뭐 저에 대한 호감도가 뭐 상승했고 전 사실 그것도 이해 안 갔어요. 아 그래요? 왜 거기 자리에 가서 맞아 굳이 그런 얘기를 했냐? 네. 그럴 거면은 그냥 안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자꾸 영호님은 저한테 정승님에 대한 호감도가 왜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거 저한테 얘기해요. 왜? 오늘도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누가요? 어제 하고 정수님에 대한 호감도가 엄청 올라갔대요. 그래서 오늘 시간도 보냈고 한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정수님한테 얘기하지? 너 정말이라 이런 거 같기도 하고 뭐? 뭔가 이렇게 보면서도 실타래처럼 뭔가 감정들이 많이 얽혀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치? 뭐야? 근데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좀 더 기분이 어장당하는 수지 느낌이 들었었어요. 어장당하는 수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렇구나. 네. 뭐 팩트죠. 그런 건 사실 아니었어. 나는 이 안에 룰이 있고 뭔가 그런 거를 아니요. 여긴 리얼리티잖아요. 룰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곳이라고 난 생각하고 막 뭔가 좀 잰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진짜 이렇게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지까지 살면서 뭔가 전 진짜 이게 진짜 어장인 건가? 약간 뭔가 헷갈렸었어요. 헷갈렸었고 근데 나는 뭔가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적어도 대화는
해봐야 내가 만약에 호감이 가진 두 사람이 있으면 네. 적어도 대화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 어장관리 정도의 뭔가의 깊이 있는 뭔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사람 그냥 얼굴만 보고 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최소한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약간 그렇게 느낄 수도 당연히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을 해. 언니 엄청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그걸 맞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왔어요. 어? 영호님 얘기 안 해? 아 이따 하기로 했어요? 이따 하기로 했어요. 이따 있어? 지금 아, 계시는데 지금 가. 아 그럴까요? 영호님이 메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 그래요? 3시 얘기하기로 했다. 얘기하긴 하더라. 맞아요. 어, 얘기하긴 하더라. 시간 지킨 타입이라. 아, 진짜.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씻었어요. 아, 씻었어요. 나는 얘도 마음에 들고, 얘도 마음에 들고, 여기서 뭔가 현실적 맞는 사람이랑 잘해보겠다. 이런 거잖아. 맞지 않아? 그거 맞아요. 나 그런 사람 싫어. 나는 난 집중해주는 사람이 좋지. 나 취지도 알고, 다 알아보는 건 좋지만, 내 감정을 숨길 수는 없는 거잖아. 맞아. 그럼. 나 그냥 아니라고 했어. 잘했어. 확실하게 얘기했어. 근데 저는 저 정수님이랑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정수님은 아직 똑같은 상태일 거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정수님이 그렇게 생각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아시니까 가서 의사를 잘 전달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말씀 워낙 또 잘하시니까. 아, 옥순이 의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영화 아니? 옥순이 의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영화 아니? 둘 다 놓친 거예요. 아 왜냐면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케이를 서로 인스를 할 거면 내일 하루는 온전히 서로한테만 쓰자. 어 맞아 나도 그랬어요. 어,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전 그럴 수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못 그래. 내가 왜 뭐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셀슬이 약속하기로 얘기하는 약속하고 근데 다 놓쳤어요 지금. 다 놓쳤어요. 놓쳤어요. 생각이 많이 잠겨 있죠 지금. 예 예. 정확한 이 상황과 마음을 얘기해야 돼요. 새벽 3시에 여러분들 이제 단판. 자 대담입니다. 영호와 옥순의 네, 대담. 계세요.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거지하고 있네. 예 아. 네, 여기가 리얼리티입니다. 이게 뭐야? 뭐 하다 왔어? 응? 뭐 하다 왔어? 씻고 자다가. 영식 씨. 아 새벽 3시 대화한다는데 여기 없구나. 아무튼 어떻게 되셨나요? 아, 저 잘 얘기했고. 네. 네. 영호님은? 나는 약간 이 과정에서 약간. 잘 얘기했다는 게 어떤 거? 그냥 다른 분들이랑도 잘 얘기했고 내 마음도 좀 정하고. 맞지? 뭐 어떻게 정리가 되나? 나는 정수님이 일단 누구를 하. 뭐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 내일 온전히 그 시간을 쓰냐 마냐. 어때? 나는 그게 조금 힘들 것 같아. 그치. 이게 약간 이 과정을 겪다 보니까 약간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게 맞아. 어쨌든 더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되게 막 신나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막 촉박하고 조급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나는 영식님이랑은 계속 더 시간 보내보고 싶거든. 오늘 못 보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럼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그럼 자요. 네 화이팅. 이제 완전 영식 씨한테로 노선을 완전히 붙였습니다 이제.
이거 씁쓸하겠는데요. 다들 좀 좋은 분들이신데 야, 이게 타이밍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좀 결과들이 빠집니까? 셋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무리! 왜 어떻게 마무리된 거예요? 만났어요? 만날 거예요? 만났어요? 응. 만나고 한 1분 얘기하고 끝난 거야? 30초. 30초? 아휴. 갑자기. 누구예요? 왜 PD인지. 알았어, 알았어. 너는 잠 못 잘 거야. 영호님, 잠 못 자죠. 예.